도라지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박해통구, 임원 16지, 농정해요도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박해통구 저자 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도라지 식초 만드는 법, 길경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도라지의 양에 상관없이 껍질을 벗기고 찢는다. 2. 뜨거운 햇볕에서 말려 항아리에 넣는다. 3. 좋은 청주를 부어 넣으면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이고 길경 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도라지의 껍질을 벗기고 찢어서 햇볕에 말린다. 2. 사계 항아리에 넣고 좋은 청주를 부어 넣고 발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도라지 식초 만드는 법 길경초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도라지 뿌리를 껍질을 벗겨 찢고 햇볕에 쬐어 말린다. 2. 사기 항아리에 넣고 청주를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 항아리 필요합니다. 동주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협 1500년대고요. 동주초법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춘추를 다 걸러냈으나 맛이 변질되어 마실 수 없는 것은 모두 초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세하게 나와 있고, 날이 오래될수록 맛이 더욱 좋다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노트북, 뭐 PC에서 큰 화면에서 보시고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리법 방법 1, 방법 2가 있는데요. 1. 술한 말과 물세 말을 함께 항아리에 담아 햇볕에 쪼인다. 춘주를 다 걸러냈으나 춘주에 대한 거는 전통주의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주를 다 걸러냈으나 맛이 변질되어 마실 수 없는 것은 모두 초로 만들 수 있다. 2. 비가 오면 동이를 덮어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날씨가 맑으면 동이를 내려놓는다. 7일이 지나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어도 옮기거나 젓지 말고 그대로 둔다. 3. 수십 일이 지나면 식초가 된다. 곰팡이가 가라앉아 맛과 향이 더욱 좋다. 날이 오래될수록 맛이 더욱 좋다 되었고요. 방법 2. 1. 술두 섬에 매콤 한 말과 좁쌀 밥 여섯 말을 조금 따뜻하게 하여 넣고 술 주걱으로 저어준다. 2. 넓은 무명천으로 항아리 입구를 덮는다. 3. 14일이 되면 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 동이, 넓은 무명천이 필요합니다.